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아, 여러분들 이제 거두실 필요 없을 정도로 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 여기 아, 마음에도 왔고 뭐 그렇습니다. 길가에는 그렇습니다. 꽃들이 엄청 예쁘게 아, 피고 있는데요. 네네. 자 오늘 여행할 곳 바로 뒤에 보셨죠? 해전을 짠 소양강이 있는 바로 춘천입니다. 아~ 춘천하면 또 낭만도 있고 아, 볼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여행도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또 기대됩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춘천 여행을 한번 다 같이 떠나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갑시다. 하나, 둘, 셋, 출발! 오늘의 음악 여행 첫 번째 떠날 곳은 청평사로 고고! 봄내음 살랑살랑 이곳은 바로 소양호호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청평사를 찾아가는 색다른 즐거움. 차를 타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답니다. 와! 와! 강 위에 떠 있는 느낌. 야, 이 느낌이 약간 내 귀 옆으로 이렇게 약간 소풍선이 딱 맞을 것 같은 느낌. 어지러지한데 약간 진짜? 야 멋있다 멋있다.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를?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청평사는 어허. 차로도 갈 수 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배를 타고 가야 이 재미가 이제 확실히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배를 꼭 낭만이지. 타고 가시기를 아 그렇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 또 날씨 얼마나 좋아요. 아 이 반짝이는 이 강물빛과 아, 최고야 최고. 빨리 이런 데는 빨리 이런 데는 여자랑 와야 되는데 그럼. 아우 뭐 1년 내내 여자 타야 돼. 그 부분은 서로 싫어해요. 들뜬 마음으로 탑승한 소양호 유람선.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달리는데요. 춘천 양구 인제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호수 소양호. 유람선과 함께 10여 분을 달리면 어느새 청평사 선착장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남자 둘이 있는데도 낭만적이네요. 도착이다. 드디어 청평을 도착했습니다. 청평. 나름 좋았어. 아, 생각보다 길어요. 길어. 네, 길었어. 아, 좀 배 타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올라올까? 아, 약간 네. 홍콩 느낌 나서 홍콩 느낌. 아. 내리는 거. 내리는 거.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정말 좋다.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이 두 분은 어떤 걸 빌면서 탑을 쌓았을까요? 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봄에 만나는 청평사 정말 아름답죠? 청평사! 야, 또 멋있다. 아니, 네. 와, 이 절이랑 산이랑 이게 하나인가? 그쵸, 여기. 어, 작품이 뭔가 그림 작품 보는 것 같은데? 야. 1km의 오롯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 마주한 청평사. 779m 높이 오봉산 자락에 안겨있는 사찰로 고려시대의 영현 선사가 세운 곳인데요. 천년의 고찰을 간직한 청평사. 호랑이와 이리가 사라져 평화로워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감 이자현, 매월당 김시습 등 많은 문인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소박하고 단아한 사찰의 고즈넉한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일듯 말듯 풀꽃들도 숲을 이루네. 자, 오늘도
봄날씨와 어울리는 아, 청평사 어땠어요? 아 굉장히 자연과 어우러진 청평사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봄입니다. 봄에 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들리시죠? 이 풍경 소리. 풍경이 막 눈에 막 보이고 들리고 아주 아, 특히 이제 제가 사계절 동안에 다 와봤는데 봄에 오시는 거 정말 추천하고 추천합니다. 이 푸릇푸릇한 이 풍경들 마음껏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절이어서 속삭이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 따뜻합니다. 봄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듯한 비밀의 호수 의암호 그리고 호반의 도시 춘천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호수를 둘러싸고 물길을 따라 사뿐사뿐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여행자의 마음을 흔드는 이곳 춘천 이야기 더 들어보실래요? 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술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떠납니다. 외관부터 현대 감각의 건물이 반기는 이곳은 이상원 미술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 곳이에요. 정말 자연과 이 건물이 너무 이쁜데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여기는 미술관이고요. 춘천에 있는 화학산 이제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 미술관 지금 이제 느끼시는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힐링 스페이스. 그런데 그 요소는 이제 대자연 그리고 예술. 아날로그, 감성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업 초상화를 시작으로 순수 미술의 한 획을 그은 이상원 화백. 한지와 20개 재료가 가진 정서를 그대로 품으며 강렬한 묘사와 표현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하며 작은 것들을 주로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또 화백이시죠. 네. 네. 이렇게 살짝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뭐 보통 이렇게 저희가 보면 한 그림에 한 가지 어떤 물건 그렇죠. 한 가지 뭐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아주 뭐 섬세해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을 이상원 선생님의 작품을 보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팁? 네. 이상원 선생님 작품은 좀 어떤 마음으로 본달까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작품이니까 뭐 아, 내가 이걸 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마음을 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께서 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근대사를 다 겪어오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체화하시면서 작품을 이제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어떤 그런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거기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좀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술과 인간, 자연과 건축이 공존하는 공간, 이상원 미술관. 이상원 화백의 40여 년간의 예술혼이 녹아있는 작품을 보존하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마음의 양식이 좀 쌓이셨습니까? 교양이 쌓인 것 같습니다. 아, 교양이 진짜 아, 안에서 보니까 뭐 일단은 자연 속에 이 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좀 힐링이 그 자체로 되고 아, 그리고 또 이상호 선생님 작품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의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보니까 볼거리가 아주 다양했다는 점. 그렇습니다. 작품 속에는 이 주제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는지 너무 신기했고요. 이제 관람을 했으니까 저희가 또 체험을 하러 가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 밑으로 가면 된다니까 네. 걸어 뛰어와. 한번 저 갈게. 내가 더 빠를걸? 두 분 감성여행 제대로 하셨네요. 이상원 미술관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금속, 유리, 토예 공방을 통해 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작업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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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방이죠 여기가. 네, 이제 금속 공방이고요. 네. 이제 금속으로 이제 생활 소품이나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를 직접 제작 체험하실 수 있는 공방.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는 뭐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던 거는 네. 초받침. 아~ 초받침. 야, 초받침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초밥 아니고 초받침. 초받침. 초밥 그리고 되게 시계도 있고 여기 손가락도 보이고. 야, 반지도 있어요, 반지도. 맞아, 맞아. 예. 아, 이게 그럼 저희가 오늘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분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거는 저기 뒤에 있는 벽시계. 우와! 예. 오, 저 위에 있는 저, 예. 예 네. 이제 직접 만들어서 시계 무브먼트까지 조립하는 거 다 체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저희 이런 거 체험하는 거 너무 좋아요. 또 망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남자의 상징이죠, 또. 그럼 제가 한번 어디서 해보면 될까요? 과연 이쪽으로 책 물러내지는데요. 네. 네. 준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니, 요즘에는 여행들은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좋아요. 체험할 네, 것은 바로 금속공예입니다. 금속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와. 색깔비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모던 다락방은 다양한 패턴의 무늬를 새겨 나만의 벽시계를 만들어 볼까요? 동판을 쿵쾅쿵쾅 망치로 열심히 두드려봅니다. 이게 단순히 두드리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를 단조법이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윤철아 화났어? 어 시끄러워. 사이사이 좀 쳐. 아, 장난치는 것 같아요 느낌은. 우와.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아직 작품은 아니고요. 아우 잘들 했어요. 형님 저희가 이거 한 다음에 어떤 작업 한번 보죠? 네, 처음 공정은 다 끝나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하실 게 이게 금속 옆에 만져보시면은 까칠까칠한 절단 네. 부분이 남아 있어요. 네네네. 이거를 이쁘게 부드럽게 다듬는 작업을 하실 건데요. 약간 이 스릴이 있어요. 약간 뭐 작업할 때마다 뭔가 뒤에가 소름이. 어, 좋는데, 아, 저희가 그럼 이렇게 다듬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오! 그, 평소에 그 손톱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네, 저. 그거 하듯이 이렇게. 손톱이 길고. 부드럽게. 네, 길거든요. 좀 길어요. 네. 오! 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미는 것 같아. 부드럽게. 미술관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예술의 감성과 창작의 기쁨을 전하는 아트 스튜디오.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드는 동안 소중한 추억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짠! 아, 시계 입체감 너무 재밌죠? 근데 네. 굉장히 시계가 아차아차한데, 이거 보이네. 이 빨간색 보이시죠? 잘 만들어, 시계. 알아시계? 알아시계? 아, 여러분들, 시간 6시 15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아침 먹을 시간인가? 아, 아침 먹을 시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우리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아, 매주 금요일 이렇게 잘하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오반중전. 센스쟁이들. 이 오늘 여기서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정말 괜찮다.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관람도 있죠, 체험도 있죠, 풍경 있죠, 자연 있죠. 정말 아까 말씀하신 힐링 여행이다. 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오늘 좀 색다르게 원래 저희가 뭐 가족분들, 커플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남자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아~ 남자다움을 느끼면서 공예 또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남자 공예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할게요. 추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 생각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도시 바로 춘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억 속 혹은 기대 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낭만의 도시 춘천으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여행도 모던 다락방과 함께요.